1489년 밀라노 대성당 근처 작업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해부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, 그리고 다음에 리카르디 궁에서 비밀리에 펼쳐진 해부학 강의 중 시체를 해부하는 의사의 손놀림을 놓치지 않고 그리던 어린 화가 미켈란젤로. 평행이론과도 같아 보이는 두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였는데요. 이들이 시작한 해부학은 미술사에 큰 변화를 몰고 옵니다. 이처럼 미술사의 결정적 순간을 통해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트인문학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입니다. 미술은 역사상 다양한 변화를 거쳐 현대미술에 이르렀는데 그 변화의 순간에 바로 패러다임이 존재했습니다. 아트인문학은 이런 미술사의 중요한 순간을 꼭 집어 이야기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예술의 세계에 몰입하도록 도와주는데요. 미술사의 시대를 세부로 나누어 예술 작품의 숨겨진 일화나 예술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, 각 시대별 상황에 맞는 미술사를 들려주는 등 우리를 예술 작품이 탄생한 시대로 초대해 보다 생생하게 그들을 살펴보게 합니다.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?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인생을 내걸었던 예술가들, 그들의 고민과 발자취를 찾으러 함께 아트인문학으로 떠나볼까요?